자, 이렇게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. 이제는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과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, 자, 오늘은 좀 러시아 쪽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연준도 연준이지만 오늘 또 러시아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뭔가 조건이 합의가 되면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좀 나왔고, 네. 이 교황도 역시 러시아에 방문을 해서 뭐 푸틴 대통령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휴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게 그 의견이 반반인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, 네. 또 다른 쪽으로는 오히려 국제 정치나 이쪽 관련된 분들 얘기는 이게 지금 오히려 러시아의 화를 돋우는 것이다라고 그러네.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지금 국내에서 는 자기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러시아의 결사 항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아 이거 조금만 맞으면 우리 저기 어떻게든 그 중립국화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그다음에 또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말이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지금 오히려 지금 상태는 러시아를 더 화를 돋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.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러시아가 이거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, 현재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 소화도 있지만 이 5월 9일에 전승절 때 과연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특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예, 현재 그래서 저는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. 예. 네. 자, 이러면서 뭐 일단은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, 그리고 러시아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괜찮은 건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어쨌든 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. 네, 현재 우선은 보시게 되면 러시아가 디폴트 우려를 일단 한번 다시 넘겼는데, 네. 4월 29일에 이거를 이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 어제부로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이거 승인을 해줘가지고 다시 돈이 들어갔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의 OPEC에서 그러니까는 해외 자산 통제실이 있는데 이 OPEC에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일단 승인해주고 넘겨가지고 이 유로채로 발행한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가 이제 달러로 지급이 됐습니다.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달러로 지급이 됐다는 건데,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당초 만기가 원래는 지난달 초였습니다. 네네. 근데 이거를 대해서 30일간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거의 막 판에 다 달았을 때 그때 이제 이 자금을 지급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. 현재 이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를 외환 보유고 중에 달러 부분을 고갈을 시켜가지고 디폴트의 유도를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러시아가 아 이거 우리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것은 디폴트 선언을 해가지고 달러권을 과연 탈퇴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, 현재 상태에서 이 달러권에서 러시아가 탈퇴하면 아쉬운 거는 미국이랑 서방 세계 특히 유럽이 더 아쉬운 상황이 되고 러시아는 솔직히 아쉬울 게 별로 없거든요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현재 러시아가 현재 해외 유로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달러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2026년도 그다음 2036년도 이제 채권이 남아있거든요. 이게 네. 그 옛날 그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그 CIS 시절에 발행을 했던 그 러시아 채권입니다.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5월 27일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돼 있는데,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만기채 이자 지급을 루블화로도 지급을 할 수 있다, 혹은 달러 이외에도 아니면은 미국의 은행 말고 다른 은행,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유럽 쪽에 있는 은행으로 해서 파운드화나 스털링, 영국 스털링 아니면 이제 그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많이 분산해 놨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조금 그 대체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, 물론 이제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겠지만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국채는 현재 80% 정도가 국내에서 지금 발행자들이 소화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유로채로 발행된 게 전체 국채에서 20%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, 물론 이제 그 엘비레 나빌리나 장관이 이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경제 장관을 다시 승인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재신임 받고.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. 우리는 5월 9일에 이제 그 전승 기념일에 러시아가 과연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가 그러니까요.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.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간 데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.
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아니면은 네. 그래도 생각 잘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이 미국 이야기가 예, 나올지 약간이라도 휴전을 해가지고 지금 사태를 좀 진정을 시킬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. 네. 사실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면 이 휴전 선언을 통해가지고 러시아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린다면은 그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유가가 안정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러시아의 제재 특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이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FOMC 회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5월 9일로 다가온 러시아의 이 휴전을 선언할지의 여부 아니면은 조금 더 강경책을 쓰일지의 러시아의 선택에 따라서 이 유가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유가의 움직임이 또 연동되니까 이게 우리 시장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줄여줄지 아니면 더 부담으로 가중이 될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이 김성규 수장과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